우리 학교 오래됐잖아. 이번에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적인 학교로 리모델링한다며? 그럼 우리 그동안 어디서 수업을 듣는 거지? 컨테이너 박스? 우리 엄마는 예전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했었대. 그럼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는 건가? 근데 내가 아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살짝 들었는데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너 혹시 그게 뭔지 알아? 아니, 모듈러 교실이 뭔데? 내가 알려줄게. 모듈러 교실이란 공장에서 건물을 제작해서 현장으로 옮겨 조립 설치하는 교실이야. 학교를 증축,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임시 교실로 사용하는 거지. 또한 과밀학급 해소용 공간을 확보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고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하단다. 기존 학교의 공사가 끝나면 해체해야 할 다른 학교에 재설치가 가능한 경제적인 건물이야. 기존 컨테이너 교실과 비교하자면 박스 형태의 유닛을 쌓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의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 특히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진동에 취약하고 내진에 곤란한 컨테이너 교실과 달리 콘크리트 바닥을 사용한 모듈러 교실은 진동에 강하고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단다. 또한 공간 크기를 다양화할 수 있고 설치 무척 및 존치 기간에 따라 가설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모듈러 교실의 제작 기간은 약 3개월, 학교 부진의 설치 기간은 2주 이내로 3개월 만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독성 물질이 없는 KS,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단다. 또한 공기질 및 유해 물질에 대해서 학교 보건법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치 및 관리하고 있어. 기존에는 가설 건축물로서 소방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 교육부와 소방청이 협력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했어. 현재는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일반 건물과 같이 소방서를 통해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 학생 및 선생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와 같은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거지. 현재 서울의 대방초등학교, 부산 명원초등학교, 인천의 인하여고, 화성의 남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고 있어. 예전에는 학교 증축, 개축 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 자, 이제 모듈러 교실이 뭔지 느낌이 오니?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길 바래.